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는지요? 여기는 강마을입니다. 평범한 사물들의 인내심. 그것은 일종의 사랑이다. 그렇지 않은가? 잣잔이 차를 담고 있는 일. 의자가 튼튼하고 견고하게 서 있는 일. 바닥이 신발 바닥을 혹은 발가락들을 받아들이는 일. 발바닥이 자신이 어디 있어야 하는지 아는 일. 나는 평범한 사물들의 인내심에 대해 생각한다. 옷들이 공손하게 옷장 안에서 기다리는 일. 비누가 접시 위에서 조용히 말라가는 일. 수건이 등의 피부에서 물기를 빨아들이는 일. 계단의 사랑스러운 반복. 그리고 창문보다 너그러운 것이 어디 있는가? 미국의 시인 팻 슈나이더의 시 평범한 사물들의 인내심이었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있는 지극히 일상적인 것들의 소중함과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시입니다. 잣잔이, 의자가,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바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오르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계단의 반복. 이런 일상의 평범한 것들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깨달음에 숙연해지기까지 합니다. 지금도 내 바로 옆에서 언제나 투명한 몸으로 서 있는 창문은 세상의 모진 바람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맑은 날이면 제 몸으로 빛을 모아 내게 부드럽게 뿌려주고 내가 시선을 주기만 하면 기꺼이 나를 자연이나 세상과 연결시켜주면서 자기는 가만히 비켜섭니다. 그렇게 인내심으로 묵묵히 나를 지켜주고 있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의 너그러움과 소중함을 우리는 평소에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언제나 내 옆에 있어 온 일상의 평범한 것들, 그리고 그렇게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힘. 그 힘에 따라서 인생은 정말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힘은 시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큰 주제입니다.